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 살펴보고 어떻게 됐는지 같이 종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장이 어제 쉬었죠. 어제 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북한에 일단 뭐 9.19 군사합의 남북 선언을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하면서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나 시장에서 검은 화요일이 되지 않나 은근히 걱정이 됐었지만 예, 뭐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좋은 종목은 역시 또 간다. 이런 전제에 우리 유리원들하고 같이 어제 저녁에 시장 대응책을 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5월 10일까지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날린 것이 뭐냐면 25%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중국 시장을 폭락을 가져왔고요. 또 5월 10일부터 25% 관세 부과 협박을 하면서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아침부터 3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다가 제가 오후부터 아마 지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막판에 기관이 발면서 지수는 외국인 매수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담았고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은 오전까지만 해도 매도로 전환하다가 예, 매수로 전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 보면 연기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렇게 해서 돈은 못 번다고 제가 그랬는데 예, 시간대별을 조회를 해보면 네. 아침엔 매도를 했었죠. 매도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12월 12시부터 그 다음에 코스피는 1시부터 매수를 강하게 전환을 했죠. 자, 매일 8949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아직 그 구태의연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11조 원의 손실을 냈고요. 외국에서 돈 벌어온 것을 다 까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악재가 나온 것은 대이란 수출을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서 원화 계좌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동결됨으로써 당연히 수출에 대한 그 타격을 받는 아주 어려운 경험이 일어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폭락이 왔지만 그래서 이미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미리 금요일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반등해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도주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듯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예, 5G 장비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삼통신을 한번 먼저 볼까요? LG, 예, U+, 역시 강하게 상승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죠? 그 다음에 KT 삼통신인데요. 제가 얘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비주로 갖고 있는 종목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RF, HIC 네, 이런 데 신고가 행진을 갔죠.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두려워서 사지 못하면서 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역시 RFHRC는 이미 어떤 거냐면 그 트랜지스터 통신 장비로 트랜지스터 만드는 기업이죠. 실적도 괜찮고 꾸준히 계속 우리는 매수해서 가면서 역시 여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죠? 한번 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역시 강하게 서진 시스템
역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역시 그렇죠. 원격 무선 장비로 얘하고 얘도 올라갔지만 얘하고 또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KMW 역시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이 솔루션은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그죠? 그다음에 유비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같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소진 시스템, 프로텍,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이 상당히 장비주가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강하고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는지 오늘 떨어뜨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5G 장비주들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포트에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를 한 종목도 제가 우리 유료원이 하나 들어오셨는데요. 유료원 보니까 계좌에 이 종목들이 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5G 장비주가 나가고 있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주도주가 뭐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전문가의 그죠? 추천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뭐가 가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홀로서기에 가는 겁니다. 자, 전문가도 사주는 것이 한 개도, 이런 가는 종목들을 한 개도 못 사고요. 전부 이상한 종목만 사갖고 있으니까 수익 내기 어려운 겁니다.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가는 종목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늘은 제가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뭘 얘기했나요? 주도주로 가는 통신 장비를 주목하라고 그랬고요. 주도주를 단기차에 실현하지 말고 극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갤럭시 수혜주 말고도 또 하나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는 종목을 뭐라 그랬어요? 벌써 이미 알려줬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나갈까요? 그죠? 뭘 사라고 그랬나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5G의 수혜주도 나가지만 더 하나가 이제 제가 이미 옷장사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라고 이미 무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코엘 패션이죠. 그죠? 자, 또 나가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한세 실업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여러분한테 설명해도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물론 이제, 한세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언더웨어라든지 레포츠 자파라든지 코스메틱 이런 거라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고 여기에 같이 이제 합사해서 가는 것이 신세계 인터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라코리아는 뭐 역시 뭐 대장이고요. 대장 오늘도 그 시장이 빠져도 얘는 올라가고 있죠. 엄청난 일입니다. 400% 수익 나오는데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한세실업이라든지 코엘 패션이 제2의 주도주로 그저 2차 1차 후발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FNF도 또 나가고 있죠. 자, 그럼 필라코리아하고 지금은 신세계 인터가 대장주로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서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수익을 내지를 못하는 거죠. 아울러 제가 주도주 하나를 더 얘기를 했죠. 어떤 종목을 얘기했냐? 종이 목재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또 매각 M&A 이슈가 터지면서 한솔재지와 대신대양재지의 테림 포장을 인수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M&A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신대양재지에서 인수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그죠? 우리나라 골판 지역계의 50%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죠? 또 한솔재지라 그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한솔재지는 다시 골판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인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M&A 가능성에 일단 테림 포장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요.
거기 아울러 역시 삼부판지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아세아 재즈라든지 다 이거 다 뭐죠? 예, 전부 다 그다음에 신대양 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판지 종목이고요. 한창 재즈라든지 다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이 그 예, 그런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꾸 차트의 바닥만 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처당만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삼성전자가 133조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한다는데 삼성전자는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랬듯이 삼성전자 안 사면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법, 그죠? 쌀 때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또 어떤 거죠? 2차전지 수혜로 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것이 5G가 그래서 일단 5G가 일단 개통이 돼서 이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랬죠. 저주파와 고주파의 원리다. 고주파의 원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5G는 직진성이 때문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서 장비주들은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더 갈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오늘 보면 굉장한 강한 상승세로 다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전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것을 이기는 투자자가 돼야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종목을 한 종목도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주도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쓰레기 3인방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좋은 종목이다. 왜? 진입장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만약에 쓰레기 업체가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된 종목은 네 종목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들이 수혜를 높을 가능성도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점점 인상되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휴지, 중국에서 폐휴지 수입 금지로 인해서 골판지 가격, 원자재, 골판지를 쓰고 있는 원자재인 폐휴지가, 고지가 어떻게 됐어요? 저렴해졌기 때문에 골판지 업계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통해서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커다랗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 하고 그죠? 전문가에만 의지하다 보면 이게 지금 전문가도 그런 것을 판단해 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게도 어떤 그 개인 큰 손이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그죠? 50분의 1로 개인 큰 손이 뭐 이걸 50대 1로 감자를 하면서 감자라기보다는 이 뭐죠? 액면가 분할을 하면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엄청나게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희는 뭐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로 이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된다? 50대 1에 보면 그냥 기념으로만 살아. 돈 벌기 힘들다. 기념으로만 살아 그랬더니 또 그죠? 몰래 질른 사람들은 역시 손실을 봤을 거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죠?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일, 그죠? 액면 분할이면 싸니까 사기는 쉬운 반면에 뭐죠?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큰 손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사야 될까요? 엄청난 양을 사야 되는 일이 벌어져. 이게 6억 4천만에서 일부는 소각시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액면 분할이 됐다고 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개선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개선과 만약에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당연히 액면 분할만 했다 그러면 기업의 이게 뭐 변동성이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좋아져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업의 변동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했다고 이 기업의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이 기업의 실적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재가 아닙니다. 다만 유동성이 많아져서 사기 팔기 좀 더 좋게 만들었을 뿐이지 액면가가 너무 높아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업 자체의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기념으로만 사라고 했던 겁니다.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떨어지겠다. 이제 뭐 이번에 다시 갤럭시 S10이 4천만 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또 실적이 개선돼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뭐죠? 문제는 자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거기 납품하는 회사에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계 회사들이 오히려 관계 기업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투자했을 때 수익은 더 커진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잘 모르니까 전부 차트에 바닥만 사서 종목이 가는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요. 대세 상승장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자, 철강 업종이 전혀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2억을 몰빵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자, 이 포스코가 무려 한번 보시죠. 이 떨어지는 장에 33만원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겨우 본전 찾고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주도주를 한번 써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매수해서 철강업종이 가지를 못한다. 따라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에 살 이유는 없다. 자, 그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물론 큰 대형주들의 대세 상승장이 갔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예, 002를 보면 대형주죠. 002가 시가총액 대형주가 2016년부터 2017년 예, 11월까지 무려 대세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아직 대세상승이라고 어렵죠. 대세상승을 가려면 최소한 주봉상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따라서 대세상승장은 이제 끝났는데 가지 못하는 포스코를 사가지고 시장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대세상승장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좋은 종목 사는 요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주도주로 나가는 방법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도주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차트에 바닥만 사놓고 손질나서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이 제가 역시 투자자들을 가져오는 것, 종목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죠. 그죠? 그리고 상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죠? 종목이 부실해서 상한가를 노리다가 오히려 그것이 지하 땅굴로 내려가서 감자를 당한다든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기업의 가치 투자 전략, 이번에 워런 버핏이 그 베조프의 그 아마존 주식을 얘기하면서 왜 그걸 샀냐? 이렇게,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주주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총에서 가치 투자는 발밑 가격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가치를 매기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자, 이 말의 이 의미가 무엇을 갖다 주는 거냐? 자, 가치 투자는 발밑의 가격이 아니라 주가가 싸다는 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현금 미래의 현금 흐름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미래 현금 흐름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 수익 가치만 봐도 안 되고 자산 가치만 봐도 안 되는 것이 기업의 가치 투자는 최소한도 또 주가가 너무 싸서 PBR이 너무 싸다. 이를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 주가가 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가치와 성장가치와 그 다음에 자산가치가 커지는 가치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고 지금 휠라코리아처럼 얼마요? 400% 나가도록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이격났다고 자르고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끄떡도 안 하고 400%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도주 찾는 방법입니다. 주도 찾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헤맬 수밖에, 어우, 코엘패션이 저렇게 나가나요? 예,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가는데 상한가보다 더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들고 가줘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니까. 정무관님, 아, 저도 한 파스가 올라가는 종목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한 번도 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는 제대로 된 수익을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전문가를 따라대면서 주식을 샀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종목에 가는데도 다 이격나서 잘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힐라콘에 400% 가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포트를 짰어도 가지 못하는 종목이 더 많고 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 잘라먹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여러분이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래서 가치 투자와 액면 분할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어떤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수익이 커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좋은 내용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정석, 투자로 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